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 88번째 문 88 부활 직후에 어떠한 일이 따를 것인가? 답 부활 직후에 천사와 사람의 전체적이고 최후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나 그날과 그 시를 아는 자는 없으니 이는 모두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해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칭의를 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칭의를 받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부활,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수치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직후에 하나님의 전체적이고 최후적인 심판을 하게 되심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이고 최후적인 이 심판은 한 번만 일어나게 됩니다. 죽은 후에 칭의에 따라 심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전체적이고 최후적인 심판은 아니고 진정한 심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사람의 부활 직후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길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조치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늘 회개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 재림을 우리는 항상 준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기다리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와 교단들은 이 재림에 대해서 양극 현상을 보이는데 어떤 교회와 교단은 재림 자체를 전혀 거론하지 않는 곳이 있고 또 다른 극단은 너무 재림을 사모한 나머지 인생 자체를 재림에 맞춰서 살면서 제대로 살지 않고 성실하게 성숙하게 살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재림에만 집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질문 88에 대해서 해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마태복음 24장 36절,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 36절을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